먼저 끓인물을 부어 갈치를 열탕 소독하겠습니다. 또는 소주로 닦아서 소독하셔도 되고요. 잠시 식혀둡니다. 소금은 천일염으로 150g에서 200g 정도 준비합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돌 등으로 눌러줘야 하는데요. 없을 경우 튼튼한 비닐봉지 두 겹에 물을 담아 올려보세요. 전 츠케모노 이시가 있어서 올릴게요. 그리고 3일 후에 배실 향이 너무 좋아요. 소금에 절인 적시소를 같이 넣으면 많이 고는 붉은 빛깔의 우메보시가 됩니다. 물론 적시소 없이도 만들 수 있고요. 전 적시소 없이 심플하게 만들어요. 일단 매실을 위아래 골고루 섞어주세요. 소주 50ml를 추가해서 이제 숙성시키면 됩니다. 어둡고 서늘한 곳에 2-3개월 보관했다가 햇빛 좋은 어느 날 4일에 걸쳐 앞뒷면 뒤집어가면서 말려줍니다. 그리고 먹기 좋은 작은 용기로 옮겨 꿀등을 추가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두고두고 드실 수 있어요. 우메보시 만들 때 나오는 우메 식초는 고기 등을 절일 때 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그럼 2개월 후에 또 만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